요즘 이 헬스장에 회원들의 원성을 사는 한 트레이너가 있다는데요. 10개만 더 할게요. 바로 트레이너 수현 씨입니다. 8. 특별히 원성을 살 만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. 그런데 뭘 6. 보고 이러죠? 어디가요? 이거 내가 잡아줘야지! 다급히 한 회원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물 마시러 온 남자 회원 무안하게도 앞에서 얼쩡얼쩡 대는데요. 왜 이런 거죠? 잠시 후 한 단계 올릴게요. 네네. 또입니까? 속도를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람 다치겠는데요. 저기요? 대체 저기요? 뭐 때문에 이리 둔 매사가 불안한 것인지. 저 아이고, 결국 다치고 말았군요. 탈의실 입구는 왜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? 수현쌤! 네! 나 좀 봐요! 결국 사장에게 딱 걸리고 말았으니 한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. 왜 저래? 저러다가 회원 다 떨어져 나가지. 그러게. 오늘 화장했네? 아! 나한테 이뻐 보이려고? 뭐래? 뭐래? 이쁜 거. 하루 일과가 아무리 다사다난해 때도 퇴근은 그 모든 걸 홀가분히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일 터. 뭐 사다 줄까? 아이고, 혜란 씨에게 들켜버렸습니다. 아, 근데 그거 뭐야? 아, 이런 게 왜 여기 있어? 선배, 그게 사실은... 언제까지나 숨길 수만은 없는 일. 믿고 따랐던 혜란 씨에게만큼은 털어놓을 모양인데요. 석 달 전, 수현 씨는 엄마를 잃었습니다. 10년 전 바람나 가족을 버리고 집 나간 아빠 때문에 오랜 세월 고생만 하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. 수현 씨를 괴롭히는 일은 그날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. 누구세요? 뭐예요, 갑자기? 뭐예요, 진짜? 야, 니네 엄마 유산이랑 모험금 어딨어? 얼른 내놔. 아줌마, 자꾸 왜 이러세요? 아줌마 좋다고 바람난 우리 아빠랑 정리하세요. 죽은 사람이랑 무슨 정리를 해? 잠깐, 너 네 아빠 저 세상 간 것도 몰랐어? 아니, 서식 끊겼던 아빠도 돌아가셨다니 이게 웬일입니까? 나 내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쫓아올 거야? 아빠 임종 소식도 모자라. 엄마의 유산이 아빠의 내연 관계였던 자신의 몫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. 그 이후로 거처를 옮겨 다녀도 어떻게든 찾아내 괴롭히는 내연녀 때문에 수현 씨는 결국 헬스장으로 숨어들게 됐던 것입니다. 언니, 진짜 꼭 비밀 지켜줘요. 제발요. 걱정하지 마. 나갔다 올게. 이 캐리어가 엄마의 유산이나 다름이 없었으니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수현 씨의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. 며칠 후 수현 씨는 자신을 숨겨주고 있는 헬스장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관리에 열심입니다. 김수현 씨. 네? 내 방으로 와요. 그런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인가요? 사장이 좀 보자고 할 때는 수현 씨는 수명이 단축되는 기분일 것입니다. 아니, 이거 수현 씨 캐리어 아닙니까? 아무래도 사장한테 들통난 것 같은데. 오늘까지 계산했어. 이거 받고 그만 나가요. 사장님. 나가요. 결국 캐리어와 함께 쫓겨나는 신세가 된 수현 씨. 나가. 사장님. 항상 무전 취식에 사고만 치는 직원을 어느 사장이 달가워 하겠습니까? 아, 그래도 걱정해 주는 건 혜란 씨밖에 없네요. 속정이 깊은 건지 결국 수현 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혜란 씨. 여기야. 제가 이렇게 신세 져도 되나 모르겠어. 정 미안하면 집안 살림 좀 돕든가. 가자. 수현 씨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생긴 듯합니다. 근데 헛딱 벗은 이 남자 대체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?
인사해. 이쪽은 내 후배. 당분간 같이 살 거야. 뭐? 뭐? 같이 산다고? 아니, 그리고 이쪽은 내 남자친구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니, 착해서 너 불편하게 안 할 거야. 야, 너 계속 그렇게 빨개 먹고 서 있을 거야? 아니야. 여기까지. 아니, 이 집에서 동거남이랑 셋이 산다고요?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고 며칠 후 수현 씨가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봐오나 본데요. 그 뒤를 성대 씨가 졸졸 따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성대 씨가 신경 쓰였던 수현 씨는 저 혼자 가도 되는데. 에이. 에? 아니, 야밤에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. 근데 우리 수현 씨는 전공이 뭐야? 어? 내가 딱 보니까 이 우리 수현 씨는 이 몸매가 특기라 모델 쪽 일이 딱인데. 모델이요? 내가 또 모델 일을 좀 해봐가지고. 내가 아는 감독들이 좀 있거든. 일자리 구해야 되잖아. 네.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까? 테스트요? 무슨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까? 한편. 아, 나 왔어? 뭐야? 왜 이렇게 조용해? 그들의 행방을 전혀 알리 없는 혜란 씨. 나 왔어? 뭐야? 다 어디 갔어? 그런데 그때.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애지중지야? 혜란 씨가 캐리어에 대한 호기심을 못 이기고 결국 수현 씨 없는 틈을 타 캐리어에 손을 대고 마는데요. 그런데. 근데 이거 뭐야? 대체 캐리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리로도 당황한 표정인가요?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옆길로 센 두 사람은 모델 테스트를 하겠다면 노래방에 와 있었습니다. 이 모델이란 말이야. 이 옷빨이 아니라 이 몸매빨이란 말이야. 대박. 오늘 입은 옷도 어? 이거 봐. 아, 왜 이래요? 아니, 이거 벗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. 봐봐. 이렇게 단추를 딱 이렇게 두세 개만. 아, 왜 이래요, 진짜? 아니, 단추기를 두세 개. 아, 나도. 때마침 걸려온 전화 덕분에 승대 씨의 추태는 멈추긴 했지만. 우리 애기 어디? 우리? 장 보고 들어가는 중이지. 알겠어. 말도 안 되는 테스트에 두 사람 분위기만 싸해졌습니다. 며칠 후. 네? 이 야밤에 수현 씨의 방을 찾은 사람은 승대 씨 아닙니까? 아직 안 잤어? 그게 그 감독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모델. 아, 그래요? 수현아, 이게 요새 모델들이 또 패션쇼 같은 거 할 때 이벤트로 이렇게 이마 맞대고 있다가 고개 이렇게 싹 돌리고 이런 거 본 적 있지? 네. 요새는 막 키스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. 아, 키스를요? 오. 야, 그래서 그런데 이 내 생각엔 지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아, 저 그냥 모델 안 할래요. 미쳤어? 어? 야, 내가 연습시켜줄 때 가만히 있어. 아, 왜 이래요? 뭘 왜 이래야 가만히 있어가. 이거 다 연습.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언니. 혜란아. 야, 최승대. 아니, 그게 어떤. 입 다물고 나가. 아니, 그게 아니라. 나가라고! 현장을 목격했는데 변명의 바짜 아니겠습니까? 언니, 그게 아니라. 너 착한 척 순진한 척 다 하더니, 혼자서 뒤통수 치는 그런 재주 있다? 어? 언니,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. 이게 뭘 들어? 언니, 진짜 오해예요. 승대 씨로 인한 오해가 언니. 결국 두 사람의 관계까지 틀어지게 하고 말았군요. 그리고 잠시 후,
잘못은 혼자 다 저질러놓고 뭐가 괴롭다고 술까지 얼큰하게 취해 들어오는 건지 원. 란띵, 너 아직도 나랑 걔랑 그 우리 사이에 뭐 오해하는 거야? 현장을 들켜놓고 오해라고요? 야, 야 김수현! 야 김수현 나와봐 빠 임마! 나와 거기 있는 거 알아 다 봐. 떠났어. 떠났다고? 이 지모, 이 지모 안 가져갔나?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캐리어를 두고 떠났다고요? 그럴 수현 씨가 아닌데 승 대신 그걸 또 굳이 열어보네요. 왜요?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들었길래 이리도 놀라는 건가요? 그렇게 폭풍우 같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되던 해 승대 씨와 혜란 씨는 결혼까지 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. 어 지금 어디야? 아 진짜 너 진짜 이럴. 야 잠깐이고 뭐고 빨리 들어가. 어? 사람 피 말라 죽는 걸 보려 그래 진짜? 그런데 아,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듯합니다. 승대 씨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걸 보니 혹시 의부증이 생긴 겁니까? 너 속속 키고 사는구나.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니까. 얘도 결혼 전에 잘했거든? 혜란아, 나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 요즘 그 이혼 그 별거 아니야 그거. 내가 정말 잘할게.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라. 어? 뭐래. 그때 혜란 씨가 있는 헬스장으로 달려온 승대 씨.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뭔가 복잡하게 꼬여갑니다.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. 악에 받친 듯 그대로 자리를 뜨는데 그날 밤 갑자기 땅은 왜 파는 걸까요? 깊은 산속 후견 누가 볼까 주변을 경계하며 오랜 시간 땅을 파는가 싶더니 아니 이거는 수현 씨 캐리어 아닙니까? 혜란 씨 몰래 캐리어를 숨겨두고 성 대신 그날 이후로 종적을 감췄습니다. 하지만 성대 씨를 찾고 초조해야 할 거란 기대와는 달리 진수 씨와 새 삶을 꾸린 듯하자 성대 씨가 혜란 씨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만 좀 질척대지, 어? 그쪽은 좀 빠져주지?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내가 알아서 할게, 먼저 가. 괜찮겠어?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이였는데 둘이 정리할 시간은 좀 주어야지요. 무슨 일인데?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챙길 게 아니더라고. 네가 가져. 그게 무슨 말이야? 어? 너 수연이 애틋해 했잖아. 네가 가져가. 야, 그만. 어이. 네가 가지고 가. 아, 야, 너 그냥 가. 어디? 아니 대체 이게 뭐라고 탐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서로 가지라고 미루는 것인지. 며칠 후 성대 씨가 나타난 이후로 혜란 씨는 또다시 괴로움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요.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? 얘나 박진수다. 이게 왜 병째야? 또 그놈이 괴롭혀? 어. 아, 나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그 인간 좀 어떻게 해봐줘. 그래, 알았어. 야, 내가 어떻게 해줄까? 내가 어떻게 손봐줘. 그래도 혜란 씨 일이라면 흉어물을 덮어주는 진수 씨가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인가요? 잠시 후. 아이고 무슨 술을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마신답니까? 진수 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. 그런데 진수 씨 일어나 집에 갈 생각은 않고 한동안 집안을 둘러보는가 싶더니 이젠 아예 뭔가를 찾는 듯 조용히 뒤지기 시작합니다.
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건 좀 여의가 아닌 듯한데요. 이거 혹시 그 캐리어 아닙니까? 그런데 캐리어를 본 진수 씨,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? 아, 뭐야. 뭐야, 나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아, 나가요! 다 늦은 밤에 누가 온 걸까? 이 방수석이 알았어요. 아닌 밤중에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. 선배님! 찾았습니다! 어디? 찾았어? 예. 가져와. 대체 이 캐리어의 정체가 뭐길래 형사까지 수색에 나서는 겁니까?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혜란씨. 무작정 도망부터 쳐보지만은 도간에 든 쥐가 따로 없습니다. 대체 혜란씨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건가요? 이봐요, 이혜란씨. 증거는 이미 현장에서 나왔고 그 무피권 행사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. 대원수님, 저 진짜 억울하다니까요. 진짜 말 좀 들어보고. 야, 다 너 때문이야, 어? 네가 수연이 그 기집애랑 반말 안 피웠어도, 어? 뭐? 야, 네가 진수 그 자식한테 떠벌리지만 않았음 영원히 우리밖에 몰랐다고, 알아? 그럼 네가 잘했다는 거야? 뭐래? 뭐래든 뭐가 뭐래! 진수 씨의 신고로 이 두 사람이 체포된 것입니다. 이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행의 실체는 무엇일까? 1년 전 아빠의 내연녀를 피해 헬스장에 숨어 살았던 수현 씨의 속사정을 혜란이 알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. 뭐라고? 무전취식에 회원 관리도 안 되고 헬스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. 아니 이 추위에 이 날씨에 어떻게 하려고? 그냥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사는 거 어때? 수연 씨를 생각하는 척 캐리어를 자신의 집으로 들인 겁니다. 하지만 뭐야? 겨우 이런 거 숨기려 그런 거야? 아이, 나 또 뭐라고. 정작 돈 되는 게 없자 실망한 데다 애인 성대와 불륜을 저질렀다 오해까지 하게 되는데. 야, 네가 나 꼬셨잖아, 어? 내가 언제? 이실직고하려는 수현 씨를 입막음하려 최승대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. 그만해 최승대, 진짜 그만하라고. 언니 진짜 오해해요. 네? 언니. 아니 너도 그만하라고. 아니 그런데 그때 뭔가를 보고 충격에 빠진 이혜란. 이건 피안입니까? 두 사람은 혼인신고로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. 살인을 저지르게 된 두 사람은 시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띌까 두려워 처리하지 못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보관하게 되는데요.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부패 냄새가 심해지자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굳힌 상태로 5년을 보관해왔습니다.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괴로움에 술을 마시던 씨가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에게 술김에 시신의 정체를 발설하게 되면서 묻힐 뻔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.